힘찬 도약, 끊임없는 열정. 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 리그입니다. 해설의 김영성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인천 SRC와 부산 이봉정학회의 대결이 성사되었는데요. 이 부산 이봉정학회, 첫 신생팀인데 이 왠지 이름이 낯설지가 않던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이봉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이제 뭐 목진석 구단이라든지 최철환 구단, 뭐 박영훈 구단 이런 그 초일류 기사들이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로 기사로까지 입문하는 우리 바둑계 지대한 공헌을 미친 대회였습니다. 네, 이번에 내셔널 바둑 리그에는 첫 출범하게 됐는데요. 부산 이봉정학회와 인천 SRC의 3라운드 2경기입니다. 먼저 3라운드 대회 전경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바둑 리그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엔 세종시에서 펼쳐지게 됐는데요. 세종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종시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체육회에서 올해 이제 신생팀으로 내셔널 바둑 리그에 참가를 했죠. 네, 태국 개시 선언에 따라서 이 모든 전판이 동시에 시작이 됐고요. 내셔널 바둑 리그 대한 바둑 협회가 주최 절간하고요. 네, 드림 리그와 매직 리그 18개 팀이 양대 리그로 이번 내셔널 바둑 리그 진행시키게 됩니다. 네, 시니어 선수는 시니어 여성과 대국이 가능하고요. 주니어 선수는 주니어만이 대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3라운드 2경기 인천 SRC와 부산 이봉정학회의 대결인데요. 네, 이번 오더를 본다면 여성 선수와 시니어 선수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서부길 아마추단 그리고 이용망 아마추단 인천 바둑계, 아마바둑계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선수들이죠. 네, 오늘 전해드릴 대결은 주니어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박상민 선수, 이주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주영 선수 입단 문턱까지 갔었던 아주 강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주영 선수가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고향 팀에 갔고 네. 이주영 선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휴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6개월 만에 컴백을 하면서 BC카드배 세계바둑대 64강전을 뒀는데 컴백 첫 대국이 이주영 선수와의 대국이었습니다. 이주영 선수가 연고생 출신임에도 네. 험난한 예선을 뚫고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뒀어요. 오. 결국 지긴 했지만 이대도 선수가 그때 그 바둑을 신승을 거두고 결국 28연승인가를 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첫 대국이 바로 오늘 대국자 이주영입니다. 오늘 대국 내용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박상민 선수와 이주영 선수, 이 주니어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산 이봉정학회의 주니어 이주영 선수입니다. 2015 노사초배 우승, 올해 백령대 아마 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는데요. 네.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바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백령 애투배에서 아마 대표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네. 박상민 선수의 모습인데 박상민 선수는 이제 연구생 출신이고요. 이 선수도 군대는 네, 다녀왔죠. 연구생을 이제 나이 제한에 걸려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인천 SRC의 박상민 선수입니다. 네, 2012년도 삼성화재배 예선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네, 통합 예선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량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부산 이봉정학회 이주영 선수와 인천 SRC의 박상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양 팀의 주니어 간의 대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 팀의 다섯 번의 승부 중에 세 판이 주니어 선수의 대결인 만큼 이 주니어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기량을 떨쳐주느냐 이게 이 리그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각 팀에는 이제 필승 카드가 한 명씩은 한 명이나 두 명씩은 다들 있게 마련인데 부산 이봉장학회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이주영 선수가 가장 확실한 1승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주영 선수는 2012년도 당시에는 내셔널 바둑리그 고양시 팀으로 출전해서 9승 3패 기록을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군대 다녀오고 맞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무렵에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군 복무 후에 바로 복귀했을 때에는 또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부산 팀으로 출전해서 당시는 3번 출전 그리고 3패를 맞았었는데요. 아직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고 오면 바둑을 접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좀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면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아주 강하게 정신 단련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런 점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박상민 선수는 군 복무가 끝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초에 끝났다고 해요. 네, 외모로 봐도 아직 굉장히 어려 보이죠. 네. 고등학생처럼 생기기도 하고. 원래 군 전역 후에 좀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주위 선수들이 내셔널 바둑리그에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인천 SRC팀으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명성 면에서는 이주영 선수에게 많이 밀리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생 생활을 오래 한 선수들은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강한 선수라는 전제 하에 이 주니어 선수들을 뽑힌 거거든요. 네. 주니어 선수가 이제 각 팀에 3명씩 곱하기 18팀 하면 54명인데 이 54명은 물론 이제 명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네. 평균적인 기량은 뭐 다들 수준 이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주니어 선수들이 연구생 상위조 출신인데 연구생을 들어가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연구생이 이제 요즘은 그래도 숫자가 많이 예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났죠. 예전에는 연구생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 있어서 연구생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일단 하변의 진행은 많이 좀 나오는 포석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즘에 유행 포석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주영 선수의 두 칸 낮은 협곡이 예전에는 물론 자주 나왔지만 요즘에는 좀 뜸한 수인데 새로운 시도고 보통 이 협공을 했을 때는 이 흑돌한 점을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네. 지금처럼 상변 모양, 우상기 모양이 좋을 때는 이 한 점을 가벼이 보고 진영을 넓히는 것도 좋은 작전입니다. 다음에 이제 백이 입구자나 또는 날일자로 씌우면 이 한 점은 조금만 답답해질 수는 있지만 또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계속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발빠른 포석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입구자로 갈라 나오죠.
우산기를 손을 뺐어요. 여기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거나 베개요. 이구자로 붙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우산기가 흙의 우변을 먼저 두거나 하면 골이 깊어진다라고 보고 손을 뺐고요. 이제 당연히 흙도 어깨 짚어서 나왔는데 네. 글쎄요. 이 수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쪽을 보통 많이 미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고 꼬부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먼저 좌변을 밀었어요. 지금 꼬부리면 안 되겠죠? 조금 모양이 달라 안 되는 건 아닌데 모양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젠 뛰어서 봤죠. 이렇게 되면 이건 흙도 안 받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날일자로 공격을 해서 계속 이 백돌 두 점을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우선 백의 권리라고 봐야 돼요. 젖혀서 넘어가는 건 집으로도 크고 공격에 지금은 이제 흑이 공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넘어가게 되면 백이 공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네. 권리이고 날일자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흑이 지금 백이 둔 자리나 또는 아예 좌변의 화점 정도로 씌워가면 백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거의 절대의 한 수로 보여요. 지금 날일자는. 근데 지금 한 칸 뛰고 나서 보니까 흙의 연결이 굉장히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 칸을 뛰어가면서 또 이 상변의 돌과 날일자로 연결이 되는 모양이고요. 네, 그리고 초반에 이선으로 지금 백이 뒀는데 네. 초반 단계 이선의 돌이 같다.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박상민 선수 우상기 쪽 다가간 한 수를 공격을 해 갑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초반 수순 해설판에서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박상민 선수가 흑, 이주영 선수가 100번을 주게 됐고요. 걸쳐갔죠?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라면 이제 이쪽을 젖히고 포구를 치고 네. 벌리면은 이쪽에서 다가서는 이런 바둑이 한창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젖히는 수도 물론 자주 두기는 하는데 이렇게 치받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막으니까 눈사태 정석. 여기서 밀어붙이면 눈사태 정석인데 네. 한 10여 년 전에는 거의 모든 대국에서 다 이 모양이면 거의 다 밀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미는 기사보다는 이쪽 간수 치고 이을 때 호구 치는 사람이 한 훨씬 많아 보여요. 한 10판 중에 8, 9판은 다들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이게 정석과 포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유행이 민감하고 그리고 계속 진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리고 이게 눈사태 정석이 벌어지면 바둑판의 4분의 1이 꽉 차요. 이게 변화가 많이 적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단수 치고 손 빼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보입니다. 좀 폭넓은 바둑을 구사하려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좀 갈라쳤죠? 이 갈라친 수는 이제 그냥 바로 걸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협공하고 삼삼판은 정석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기본 정석이 진행되고 백은 이제 아마 이 진행이죠? 예. 다음으로는 붙인다던가 또는 날일자에서 하변을 최대한 키우는 이런 포석도 저희들이 많이 봤죠, 실전에서. 보통은 걸치거나 또는 실전처럼 갈라치는 수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전에는 갈라치고 되고요. 예. 이쪽 다가섰고 반대로 다가서는 것도 물론 가능해 보이지만 뭐 이쪽이나 이쪽이 두 군데를 두게 되면 이 백이 네. 이제 세력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벌리니까 붙였고. 네, 이 수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렇게 붙이고 넣을 때 실전처럼 이렇게 날일자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 교환을 보류하고 그냥 날일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정석이 될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근데 물론 집으로는 이제 백이 약간 손해일 수 있지만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흙이 두터워진다라고 생각해서 교환을 보류하고 두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붙이고 두 저는 이제 백을 잡으면 이렇게 붙이고 두는 스타일인데 네. 이거를 보리하고 두는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수고요. 네, 여기를 두고 관으로 딱. 네, 좀 이색적이죠. 이렇게. 최근에 두 칸 낮은 협공은 소목에서 두 칸 낮은 협공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상당히 이색적이에요. 맞아. 공을 가고요. 이제 이 모양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들 많이 뒀거든요. 그럼 이렇게 백도 한 칸이나 두 칸을 띄게 되면은 집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 흑돌 두 점을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흑의 모양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것도 물론 가능한 수법이지만 가볍게 보고 이 돌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여기는 거의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변을 벌려서 신천지를 개척하는 것도 좋은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보통은 일반적이죠. 제압한다면 이제 날일자나 또는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제압하는데 이 모양이라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에요. 네. 잡는 것도 충분히 한수의 값어치가 충분하고 그러면 아마 다음에 흑의 선택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요만큼 더 삭감을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바둑이 되겠죠. 저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주영 선수는 바로 지금 우상기 쪽을 다가섰어요. 여기 받아달라 이거죠. 받아주면 그때는 이제 털을 잡겠다. 받아줄 법도 한데요. 네. 근데 지금은 받아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게 싫어서 이렇게 두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런 바둑도 제 실전에서 많이 봤는데 네. 이주영 선수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여기까지 다가섰어요. 압박을 했고. 네, 박상민 선수는 여기, 또 이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수법이에요. 백이 원래 가열수를 해야 되는데 손을 뺐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저는 이 수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네, 반대쪽으로 미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늘건 한 칸 띄거나 해야 되는데 또 늘더라도 늘면 되거든요. 밀면 예. 받으면 그때 꼬부리는 것이 어딘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모양새가 네. 이렇게 받기에는 빈 삼각 형태라 지금 실전에서는 보십시오. 이게 이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이 두 개는 당연히 백의 이득이에요. 물론 이제 흑도 이제 이렇게나 뭐 붙인다거나 해서 받는 수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받더라도 날일자하고 뭐 이렇게 이선을 둔다거나 해서 잡히진 않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것도 선수 하나 활용할 수 있겠고요. 네. 저는 당연히 이쪽 밀고 나서 이렇게 꼬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니까 한 칸 띄고 이거 하나 교환을 했죠.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밀게 되면 이렇게 띄게 돼가지고 이 모양은 좀 달라져요. 그때 예. 들여다봐도 이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미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지금은 네. 이제 좀 달라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백도 밀질 않고 날일자를 했는데 그리고 한 칸 띄었죠. 이게 바둑의 기본은 연결이에요. 근데 흑은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백을 안에 가뒀죠. 백은 이제 원래 이 돌을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막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이 선으로 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본 거예요. 더 효과적인가요? 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여기를 붙이게 되면은 백이 반발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뒤로 물러서 네, 결국은 치받아야 돼요. 치받는 건 너무 악수로 보이고요. 어떻게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막는다고 가정하면은 네. 결국은 바깥쪽은 봉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핏 보면은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흑이 먼저 이쪽 좌변을 먼저 오게 되면 이거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밀고 늘어져 있는 모양은 그래도 두텁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도 흑의 모양도 차이가 있고. 네. 이 좌상기에서 이 절충은 백이 약간의 실수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흑이 조금이라도 재밌는 국면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은 여길 두니까 바로 다가서서 이제 여기서 백이 손을 빼긴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흑도 붙인다던가 해서 마무리 결정을 지을 거예요. 아무튼 현재까지의 포석 상황은 백보다는 그래도 흑이 편안한 바둑. 선착기호가 잘 유지되고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박상민 선수가 조금 재미있는 흐름입니다. 과연 우상기 쪽 어떤 변화가 진행이 될지 실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산 이붕장학회 이주영 선수와 인천 SRC의 박상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어깨를 짚는 수는 이런 모양에서 상용의 맥점입니다.
부산 이붕장학회는 이제 예전에 한국기원의 김영성 이사의 호예요. 아, 근데 이붕 선생이 한국 바둑계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고, 네. 그리고 특히 부산 바둑계 대부라고 불려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을 정도로 바둑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이 팀 이름을 보고서 예전에 그 어린이 대회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목진석 구단이나 최철환, 뭐 원성진, 뭐 박영훈 이런 또래 기사들이 전부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 출신이고, 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그때 우승자를 포함한 입상자들은 한중일 대만 4개국 친선, 4개 도시 친선 바둑대회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 이붕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이붕 선생의 뜻을 받아서 이번에는 내셔널 바둑리그에 첫 출전을 하게 됐고요. 네, 신생팀으로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상대를 붙이니까 결국 귀로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네, 이거 반발하기에는 반발하려면 젖혀야 되는데 이게 뚫리게 되면 좀 휑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돌아가야 되는데 사활도 확실치 않고 상변도 이런 데 차렷하면 백의 사활도 확실치 않고 양쪽이 다 곤란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자상기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고요. 박상민 선수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출난 수를 보여준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잘 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주 튼튼하게 지금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박상민 선수와 이주영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에 출전해서 승을 건지질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승리가 간절할 거예요. 특히 이주영 선수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판 질 때마다 압박감이 더 느껴질 거예요. 아, 이주영 선수는 1라운드에서 네, 1승을 거둔 상태네요. 1라운드에서 이겼고 2라운드에서 울산대야체 김종희 선수한테 한 판 졌죠. 아, 네. 하지만 팀은 현재 2패 중이고요. 네. 지금 부산이나 인천 SRC나 모두 팀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 이런 수도 역시 배워둘 만한 좋은 100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혈도를 지폈다, 뭐 혈도를 막혔다, 뭐 이런 표현 좀 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대가 아주 답답한 곳에 지금 공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수를 교환을 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냥 뛰어갈 수는 없던 자리죠? 그냥 뛰면은 건너붙이거나 또는 여길 하나 끼워놓고 건너붙이게 되면 차단이 되거든요. 이게 차단이 되면 우상기 백돌이 돌이 10개인데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근데 돌이 10개에 20집에 공백까지 합치면 30집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빵따냄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 테마, 현실적인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수임에도 하나 치받아 놓은 거로 보이고요. 박상민 선수가 두어간 자리가 급소 자리라고 하지만 이 실전에서 둘 때는 참 찾기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저런 급소 자리를 단박에 찾아갈 수 있다면 유단자급이죠. 아주 고수급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급소를 짚어가고 중앙을 네. 두텁게 만들면서 뛰는 흐름을 타서 자연스럽게 우변까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변도 약 20집 정도가 확보가 됐고 상변도 약 20집 이상은 확보가 됐거든요. 45집 이상은 지금 확실한 흑집이 확정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수는 다음에 여기 나와 끊는 걸 노리는 거예요. 나와 끊거나 또는 옆구리를 갖다 붙이는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받게 되면은 물론 늘 수도 있겠지만 느는 건 굉장히 두텁고요. 두텁게 연결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좌변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뭐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겠고 안전하게 아니면 아예 한 칸을 띄어서 하변 흙도를 압박하면서 좌변을 최대한 넓히는 자리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우변은 흙이 받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 수가 좋네요. 지금 꼬부린 수는 그냥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요. 지금 만약에 100에 받더라도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처럼 저처럼 이렇게 밀게 되면은 늘어서 바깥쪽이 완벽해져요. 이제 문제는 여길 나와서 끊었을 때가 잘해야 되는데 밑으로 치면 그만이에요. 별 수는 없나요? 단수 치면 잡아도 되고요. 큰 수는 안 나죠. 이렇게 잡게 되면은 수는 안 나죠. 나와서 끊더라도 밑으로 치면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꼬부린 수는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네, 우변 흙이 얇아 보이지만 큰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무명의 박상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네임 밸류가 아주 높은 이주영 선수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 지금 상대는 손을 뺐어요. 네. 보통은 저런 자리는 거의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받는데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상변은 돌파가 되네요. 네, 뭐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인데 막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기세 좋게 지금 좌변을 침투를 했고요. 네, 이제 상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좌변은 박상민 선수가 먼저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좌변을 두다가 좌하기 쪽으로 손을 돌렸어요. 작전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저는 좌변을 뒀기 때문에 계속 이 백돌 석점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공격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좌하기 쪽으로 손을 돌렸고 백도 여기서 계속 버티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백도 피곤해지는 것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짚었는데 이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이쪽을 받게 되면은 이거 처리한 다음에 좌하기로 손이 되돌아오면은 이거는 흙이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넘어가네요. 네, 이주영 선수와 박상민 선수, 부산 이붕정확회와 인천 SRC의 3라운드 2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6 제주 3다 수배 내셔널 바둑 리그 이 박상민 선수와 이주영 선수의 주니어 선수 간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으로 본다면 그래도 박상민 선수가 조금 좋게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네임 밸류가 높은 이주영 선수를 상대로 네. 현재까지는 아주 잘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중반 수순을 해설판에서 따라가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협공한 장면이에요. 네. 이 모양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법은 이쪽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쪽을 먼저 그냥 뛰거나 하면은 그냥 뛸 수도 있죠. 예. 흙이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 악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교환을 해두나요? 예. 그럼 또 뛰어나가고요. 그럼 또 도망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이제 또 하나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을 수밖에 또 없어요. 이어야죠. 그리고 한 칸을 뛰면은 이 작대기 모양이 안형이 없어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공격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 백돌을 잡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바깥쪽의 세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우상기도 어느 정도 지켰고요. 이제 공격은 꼭 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도 지키고 모양도 만드는 쪽에
쪽에 신경을 쓰면 훨씬 네.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흑의 입장에서 아주 잘된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곳 교환이 있다면 이런 진행은 조금 달라지죠. 예.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뚫릴 순 없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붙이는 수가 네. 세트 메뉴예요. 이 모양에서. 아. 실전은 늘었는데 만약에 여기를 받게 되면 네. 이쪽을 치받을 거고요. 받으면 아낌없이 단수를 치고 이제 한 칸을 뛴다거나 또는 붙여서 나가게 되면은 아주 수월하게 바깥쪽 탈출이 가능하고 아까 그냥 뛰어서 들여다보고 뛴 것보다는 훨씬 더 바깥쪽 탈출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흑의 진영에서 백도 만족스러운 탈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형도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길 두면 치받고 단수 치는 게 선수당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둔 것도 이제 거의 정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고 이렇게 행마해야죠. 그리고 여기 하나 붙였나요? 네, 거기는 이제 반발을 하려면 이렇게 치받는 거는 워낙 이상한 수고요. 네, 받아주면은 어차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왠지 집으로 이득일 것 같아서 뭔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헤딩을 많이 하는데 아주 네.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나중에 저 치고 또 덧치는 것도 남아있고 매우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반발을 하려면 저 치는 건데 끊게 되면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단수를 치면은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잊게 되면은 이거 잡히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보통은 늘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여기를 늘게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좌상기 백도 지금 100% 살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뭐 입구자라든가 눈목사 당하면 날일자라든가 당하게 되면은 아직은 100% 완생의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젖혀서 반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손을 돌렸어요. 좌상기로 막았고요. 막아뒀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뒀죠. 치받고 느니까 넘어갔고요. 아주 냉정한 수법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른 끝내기 같기도 하지만 네. 끝내기라기보다는 이 백도를 공격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백도 아직은 손 뺄 수는 없었어요. 네. 이건 전부 선수인 게 이런 데 치중했을 때가 응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으면은 단수치고 뚫는 게 되고 아, 네. 여길 두면 끊을 때 늘면은 백돌 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전부 선수가 되거든요. 자체로 선수한 집이 확보가 됩니다. 원래는 반집밖에 안 되는데 이 모양이 되면 선수한 집이 되고 그럼 중앙에서 그냥 한 집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받아놨고요. 네, 실전에는 날일자로 행마에 갔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쪽을 공격한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모양이랑 백이 뛰게 되는데 그쵸. 이거는 건너 붙여서 차단도 가능하고 먼저 끼워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수 치면? 이렇게 건너 붙이게 되면 요로 두면 단수가 돼요. 아, 네. 예. 따낼 때 늘어서 위험해지죠? 네. 반대쪽으로 둬도 마찬가지예요. 따낼 때 나가면 또 위험해져요. 곤란하네요. 예. 근데 이걸 이제 부분적으로 악수긴 하지만 이걸 치받아 놓으면 건너 붙이거나 끼우는 뒷맛이 전부 사라졌죠.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환을 해주면 흑이 중앙이 엄청나게 두터워지기 때문에 네. 어지간하면 이런 교환을 해주기는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좋았다라는 뜻이죠. 자연스럽게 또 우변도 지키게 됐고요. 네. 이래서 이제 약 20집 정도의 집이 확보가 됐고 지금 이 교환은 이제 받아주면은 그냥 늘 수도 있겠고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뭐 한 칸을 뛴다거나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모양이 되면 굉장히 두텁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대했을 텐데 네. 이쪽 구부린 건 참 좋은 수 같아요. 그럼 백이 이곳을 지켰을 때 이거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격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하고 한 칸 뛰거나 붙여서 공격이 되니까 압박감이 달라지죠. 그리고 만약 여기를 지키더라도 이 모양과 밀어서 이렇게 지키는 모양은 두터움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여기 구부린 건 아주 좋은 수예요. 그래서 또 교환을 하나 해두고 이쪽은 이제 원래 끊었을 때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치면은 나가서 A와 B가 맞보기가 돼서 이건 흑이 안 됩니다. 그냥 느는 것도 잡히는 걸 선수로 당하면 이건 아주 이상하죠. 이렇게 치는 수가 좋아요. 나가더라도
막으면 이제는 뚫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더라도 이으면 끊어서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흑이 수상전이 한 수가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꼬부린 수가 좋았죠. 그럼 백이 단수로 반대쪽으로 치면 어떻게 이거는 되나요? 이거는 있고 이 도를 잡더라도 네. 꽉 있거나 하면 물론 한 점은 잡았지만 수상전이 흑이 월등하게 빠르거든요. 이것도 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수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끊어도 단수 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꼬부린 수가 더욱 좋은 수가 된 거죠. 때문에 백도 손을 돌려서 네. 이곳을 들어갔어요. 그 손은 사실 악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사실 지금 백이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나 뭐 이런 데가 큰 자리고 지금 흑이 당장 잡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백도 나중에 좀 바둑이 불리해지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도 받아주면은 바깥쪽이 뾰족한 수법도 없고 해서 뭐 과연 이게 좋은 교환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받아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패기 넘치는 박상민 선수의 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백도 기세죠, 이제는.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죠. 네. 여기 젖히니까 여기를 돕고. 저는 이거로는 계속 공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런 식일까요? 그건 이제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치받고 튀는 수 가능할까요? 아니, 보통이라면 입구자나 붙이거나 아. 입구자 정도 하면 이제 계속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반대로 이제 백돌이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다음에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방향키를 다시 좌하기로 돌렸어요. 네. 일단 흑의 계획은 우병 같아 보였는데 또 기로 손이 네. 넘어가네요. 이제 원래 이제 여기를 뒀다는 것은 변을 두겠다는 뜻인데 갑자기 또 좌하기로 돌아가서 이거는 작전의 일관성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고 끊었고 예. 지금 이제 이쪽을 받으면은 나오는 게 너무 강력해요. 여기 또 응원군까지 있기 때문에 축도 안 되는 네, 축도 거죠. 안 되고요. 축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래서 백은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어쩔 수 없고요. 이제는 받으면 여기 두면 축으로 이 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이상해져요. 네. 네. 그러면 흑도 귀를 받아뒀고 네. 막으면 제압은 되는 거죠? 네, 충분히 제압은 되죠. 근데 흑도 이제 좌하기를 잡았고 백은 원래 흑이 먼저 뒀을 때는 좌변이 어느 정도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잡았죠. 좌변만 놓고 봤을 땐 좌하기에서의 손실이 커서 그렇지. 게다가 플러스 이교환 이것도 뭐 상당히 보이거든요. 집으로 한산하면 한 20집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런 바꿔치기는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한 판단은 안 되는데 피차간에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누가 이렇게 뚜렷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바둑으로 보입니다. 승부는 이제부터인가요? 흑이 그래도 조금 편한 그런 느낌? 좋다고 해봤자 약간 선착의호가 살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정도면은 아주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은 좋다 할 때 이제 선착의호는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는 흑이 선착의호는 살아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계속 만만치 않은 진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이봉정학회와 인천 SRC의 주니어 간의 대결 계속해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네요. 네, 좌변을 지켜둘 수도 있었는데 먼저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 두면은 한 칸 띄어서 좌상기 흑도를 가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흑도 이제 그게 이제 크다고 보고 탈출을 했고 이 흐름을 타서 자연스럽게 지금 좌변의 한 점을 가둬놨습니다. 고수의 풍모가 엿보이는 맞죠? 네. 뭔가 박상민 선수가 우중왕에서 보여줬던 전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두면서 안정적으로 반면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딱 하나 좀 세게 둔 수가 있다면 좌변에 들어간 상변 치받았을 때 손 빼고 좌변 들어간 수만 뭐랄까 좀 그나마 이제 강수를 둔 건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에 안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네. 자하기를 다시 나갔어요. 이렇게 치면 나가서 확실하게 제압이 됐고요. 나중에 끊는 것까지 보너스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대략적으로 집의 균형을 본다면 좌하기흙과 우변을 합치면 약 40집 정도로 보이고요. 상변은 15집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55집. 좌상기와 여기 합치면 약 20집 정도 될 테고 네. 이쪽은 이제 끊으면 항상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15 정도 볼까요? 이쪽이 변수가 있다면 여기가 나중에 단수치고 이으면 찝는 게 약간 있고 전체적인 집의 균형만 놓고 본다면 흙이 좀 앞서 나가는 바둑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쪽에 중앙에 돌이 좀 쌓이면 이 흙돌 두 점이 아직 차단될 수가 있고 여기 단수치고 찝는 맛이 있는 집은 좀 앞서 있지만 플러스 알파 요인은 100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갈 길이 먼 바둑이에요. 흑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실리가 많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안 나게끔 반면을 이끌어 나가야겠고 100은 물론 두텁지만 집이 약간 없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집으로 바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정리되어야 할 곳이 많아 보이는 바둑입니다. 네, 여기가 승부처로 보여요. 지금 이 붙인 수는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지만 여기 찌를 때, 백이 찌를 때 호구되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끊길 수가 있는 모양인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차단이 사라졌죠. 그럼 흙이 이제는 밖으로 그냥 나오는 수를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있거나 이렇게 차렷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굳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바깥쪽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중앙 쪽에 흙 두 점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여기 언저리에 백돌이 오게 되면은 차단이 돼요. 여기도 지금 거의 선수 아닙니까? 요 끊는 것 때문에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흙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을 했는데 네. 어차피 아무 때나 끊어도 이쪽으로 밑으로 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이제 받아줬는데 계속 추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소한 날일자 정도만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불필요한 교환으로 보여요. 어차피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저는 여기가 지금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급한 자리인 거죠. 예, 이 흙이 지금 한 집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이런 데 당하면은 혹시 연결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이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새하얗게 변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냥 둬야 돼요. 또 이 교환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언제든지 두면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도 지금 그냥 순순히 받아주는 거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정 선수 하변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흑돌을 압박을 해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이거로 먼저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둘 때 계속 먼저 압박할 수도 있었는데 네. 또 다시 안정적인 수법이 나왔어요. 이제 이 돌 두 점도 어지간하면 연결이 되고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100도 전체적으로 조금은 넓어져요. 그래도 이제 최강의 수로 일단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뭐죠?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은 늘 돼 있는 자리인데 다음에 빠져나오는 수가 약간 있긴 있네요. 맛이 좀 있는 예, 맛이 자리죠? 있어서 물어봤고 이건 또 뭡니까? 페로 버티네요. 글쎄 여기는 그냥 이으면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있는 게 정수일 거로 보이는데 확실한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단수 치고 싶었나 봐요. 지금 이게 단수 치고 여기를 이어서 네. 저 치더라도 빠져나가면 원래 여기가 백집이 몇 집이 생겨야 되는데 집으로 많이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또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둑이 갑자기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변에서 박상민 선수가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네, 지금 뭐 바둑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원래 흙이 그냥 쉽게 연결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패를 만들어줬고 여기는 다음에 막으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하변은 이제 어느 정도 살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 치더라도 맞거나 하면은 덤 이상의 집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부분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리고 두터움네요. 이 흙돌 전체를 연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쪽에 백의 단점을 보는. 근데 바둑이 지금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또 거기 패가 있죠. 그러네요. 잊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전 좀 신기한 게 이으면은 별 볼 일은 없는 자리였거든요. 물론 여기 찝어서 패하는 게 약간 있지만 이건 나중 얘기고요. 네, 하변은 살아있는 형태고요. 네. 근데 백도 지금 여기를 끊어서 패를 했기 때문에 이 패는 절대적으로 이겨야 돼요. 이제 지면 여기 한 수가 놀고 있거든요. 이 자리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저는 아까 이 패한 거로 네. 이런 데를 붙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받아주면은 이제 자체로 이쪽 차단은 없으니까요.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이제 완벽한 연결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 붙이고 젖힌 것도 아주 두터운 수법이에요. 이 전체 흑대마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백이 아직은 미생이에요. 그럼에도 백은 이 패를 해소하면서 좌상기를 최대한 크게 잡았습니다. 바둑은 이제 보통 복잡해진 게 아니에요. 네.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면서 좀 전에 형세 판단했을 때랑 이 흑집과 백집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여기가 원래 백집이나 이렇게 흑집으로 바뀌면서 한 15집 차이 날 테고 이 좌상기가 돌 7개에 한 35집 정도는 백이 늘어났고요. 네.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는 받아야 될 거고 당장 이으면 그래도 여기 끼우거나 끊는 게 있어서 괜찮겠네요. 중앙이 잡히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제법 이득을 받고 흙은 엄청나게 두터워졌어요. 여기 이제 있게 되면 넉점이 크게 들어가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여기서부터 괴롭히는 것 등이 전부 선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것도 또 아주 두터운 자리예요. 연결하면 단수 쳐서 다음에 또 끊기는 게 남아있고 그런 자리도 아주 두터워요. 네. 여기 리짠이 이쪽이 완전 차단돼서 대마가 위험하고 손 빼면은 이 한 점 선수로 잡히면서 이 두 점까지 선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자상기를 흙이, 백이 흙을 크게 잡아서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지금 흙의 두터움이 말을 하는 지금 국면이에요. 좀 젖혔고요. 이 손은 약간 수상한데 그냥 늘면은 확실하게 살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끊으면 아직은 미생이에요. 이건 안 받을 수 없는 게 흙이 이제 여기나 나를 짜면 집으로도 백이 지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흙이 두텁기 때문에 활용을 할 만한 곳이 참 많네요. 네, 지금도 이 우상 백대마 미생이기 때문에 지금 악수 교환 하나 해줘야 되고요. 바둑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굉장히 커 보여서 집으로 역전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그 다음 수순이 흙이 두는 데마다 전부 플러스 요인이에요. 전부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게다가 지금 그 수까지 지금 성립이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104활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주영 선수가 이 젖힌 수로는 물론 이렇게 뒀으면 살긴 살아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집으로도 지금 백이 앞서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버틴 건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선수로 교환하고 찝으면은 전체 백대마가 두 집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백이 갇혀 있는 형태 아닌가요? 아 지금은 예 지금은 걸렸어요. 지금 이걸 잡히게 되면은 집으로 네. 많이 졌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다 교환하고 잡으러 가면 옥집이에요. 여기는 밀더라도 맞고 꼬부리더라도 젖히고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살아 있어요. 착각하기 딱 좋은 모양인데 살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핏 보면 여기 치중하는 게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맞고 이쪽을 모는 거는 이렇게 단수 쳐서 살았어요. 원래 이 모양은 여기를 두면 흙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 모양인데 네. 이쪽을 이을 때 자충이라 단수를 칠 수가 없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잡혔어요, 지금은. 원래는 이 치중하고 치중 찝는 게 있어서 원래 수가 나야 되는데 네. 이 자충 때문에 이걸 딸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살아있어요. 걸렸어요, 지금 백이. 아, 이 하변의 형태가 절묘합니다. 네, 아주 절묘한 모양이에요. 이제 착각하기 딱 좋은데 밀고 느는 게 선수면은 이 흙이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네요, 박상민 선수. 중반 이후로는 뭐가 뭔지 아무도 모르게끔 복잡한 형태였는데 네. 돌이켜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을 했어요. 자, 박상민 선수 지금 대어 이주영 선수를 거의 99.9% 지금 승리 1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네. 아, 이주영 선수가 도를 거뒀습니다. 박상민 선수 이번 대결 2개 승으로 마무리 짓네요. 네, 저번에 이 형태에서 오늘 꼭 이기고 싶었는데 이겨서 정말 좋고요. 바둑은 처음부터 계속 나빴는데 상대 선수가 계속 낙관을 해서 마지막에 운 좋게 역전을 한 것 같아요. 목표는 늘 다 이기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그런 힘들 것 같고요. 반타작 이상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박상민 선수는 오늘 대결 초반부터 좀 안 좋게 흐름을 봤었네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바둑은 나쁘지 않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쪽에서 약간 나빠졌다기보다 약간 바둑이 혼돈의 도가니로 갔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흙이 나빴던 점은 없던 거로 보이고요. 네. 뭐랄까 결국 승리의 원동력은 나중에 좀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아주 냉정하게 처리를 잘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잘 돈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박상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부상 이봉장학회로서는 확실한 1승 카드였던 이주영 선수의 패배가 이 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부산 이봉장학회와 인천 SRC의 대국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인천 SRC 대단하네요. 지금 상대 에이스를 잡으면서 인천 SRC가 3승 2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대결이 승부판이었던 거죠. 네, 부산 이봉장학회는 에이스인 이주영 선수 패배가 너무 뼈아프겠네요. 네, 박상민 선수는 내셔널 바둑 리그 첫 출전인데요.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강적 중에 한 명인 이주영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을 테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인천 SRC의 이 팀 승부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저희는 다음 시간 4라운드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